안녕하세요.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과 그 주변을 직접 발로 뛰면서 소식을 전해드리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847-3에 있고요. 총 30개동에 3432세대 지하 4층부터 지상 25층까지 올라가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244%고요. 건폐율은 18%, 그리고 주차는 세대당 1.31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평형은 17평형, 25평형, 30평형, 33평형, 39평형으로 되어 있고요. 입주는 2023년도 7월 달에 입주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설은 그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에서 시공을 했고요. 여기에 실거래가를 보면 2023년도 5월 실거래가입니다. 17평형이 2억 7천에서 3억의 실거래가 나와 있고요. 25평형은 5억에서 5억 7천의 실거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3평형은 5월 달에는 실거래가가 아직 올라온 게 없고 4월 달에 거래가가 올라왔는데 6억 7천에서 7억 8천에 실거래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 호가는 2023년도 5월 17평형은 지금 무피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2억 9,600부터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25평형은 프리미엄이 6,000, 프리미엄이 플러스 6,000에서부터 올라와서 5억 3,500부터 올라와 있고요. 33평형도 플러스 프리미엄이 1억부터 올라와 있어서 7억 500부터 그 동이나 층이나 향에 따라서 이제 프리미엄이 달라지는데 1억부터 일단 올라와서 그렇게 매도 호가가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도를 보면서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여기가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은 이제 그 수인 분당선 매교역이 지금 제일 가까운 것 같고요. 매교역에서 한번 거리를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교역에서 직진으로 가면 가장 빠른 곳은 634m로 도보 9분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대각선 방향으로 가면 1.2km로 도보 17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학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는 지금 매교 초등학교가 2024년도 개교 예정으로 있고요. 여기에 수원 고등학교와 수원 중학교가 이쪽에 있고요. 수원 공업고등학교가 있고요. 이쪽에 지동 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네, 주변의 학교는 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시장은 이제 이쪽에 재래시장들이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구천동 시장도 있고요. 못골 시장도 있고요. 또 지동 시장도 있고요. 재래시장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아파트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이곳은 녹색 부분은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입니다. 수원 화성인데 여기는 이제 팔달 약간의 그 오르막으로 올라가는 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팔달 문에서 이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여기 조금만 올라가면 수원의 그 경치가 굉장히 좋은 그런 곳이고요. 문화재가 이제 이쪽에 많이 있어서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으로 등재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쇼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쪽 수원역에 가시면 뭐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뭐 AK플라자, 수원메세 이런 그 쇼핑몰들이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 가면 이제 광교 쪽이죠. 광교 쪽에 가서 광교 호수공원에서도 누릴 수가 있고 또 이쪽에 롯데 아울렛도 있고 주변에 또 이쪽에는 병원이 또 있죠. 여기에 병원이
카톨릭 대학교 성 빈센트 병원도 주변에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인기가 많은 그런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직접 그 거리를 걸으면서 아파트까지 걸어가면서 주변도 보고 아파트까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 수인 분당선 매교역에서 내렸고요. 매교역에서 내려서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아파트까지 지금 걸어가는데, 나오자마자 우측에는 매교역 프로지오 SK뷰 아파트가 지금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건너편에는 기존에 이제 있던 그런 아파트와 건물들이 있습니다. 매교역 프로지오 SK뷰 아파트도 역시 재개발을 해서 새롭게 탄생한 그런 아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아파트 재개발을 하면서 지금 이 도로 옆에 이 공원도 새롭게 조성된 그런 곳 같습니다. 굉장히 신선한 느낌이고요. 일반 그 인도를 그냥 걷는 것보다는 이런 공원길을 걷는 것이 굉장히 그 힐링되는 그런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런 약간 그 삭막한 그런 도로를 걷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도로 옆에 있는 공원길을 걷는 것이 또 굉장히 마음에 또 안정을 주고 그렇습니다. 이곳은 지금 수원 중학교와 수원 고등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명문이죠. 수원 고등학교가 수원에서 명문인데, 이곳에 이제 수원 중학교와 수원 고등학교가 있고요. 그래서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그 입주민 자녀들도 이 학교를 다니게 되겠네요. 뭐 모두 다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수원 중학교와 수원 고등학교 이곳을 다니는 그 자녀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도 재개발을 했는데 굉장히 여기도 아파트가 큰 단지이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리가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까지 제일 그 가까운 동까지 매교역에서 보면은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먼 곳까지 가면은 거의 17분? 17분, 20분 이 정도 걸리는 그 정도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는 걷기는 상당히 좋네요. 거리가 깨끗하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공원도 조성이 돼 있어서 아담한 공원길로 걸어가도 그렇게 뭐 멀게 느껴지지 않고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교역 프로조 SK뷰 아파트 옆으로 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수원 분당선 매교역 걸어가는 것도 그렇게 멀고 지루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저 앞쪽에 있는 그 아파트가 지금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입주가 이제 2023년도 7월이니까 지금 이제 5월 말경이죠. 그래서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은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길 건너편에 있는 우뚝 솟은 아파트가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아파트죠. 지금 이 아파트를 보기 위해서 매교역에서부터 걸어서 지금 왔는데, 지금 아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847-3이고요. 총 30개동에 3,432세대 지하 4층부터 지상은 25층까지 올라갔고요. 지금 용적률은 244%, 건폐율은 14%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세대당 1.31대로 되어 있고요. 여기 평형은 17평형, 25평형, 30평형, 33평형, 39평형으로 되어 있고요. 입주는 2023년도 7월이니까 약 한 달 조금 더 남은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마무리 공사를 한참 하고 있고요. 여기 시공은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그 실거래가를 보니까 2023년도 5월 달 실거래가는 17평형이 2억 7천부터 3억까지 이렇게 실거래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5평형은 5억부터 5억 7천까지 이렇게 거래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3평형 같은 경우는 5월달 실거래가는 아직 안 올라왔고요. 4월달 실거래가가 6억 7천부터 7억 8천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매도 호가, 아직 이제 거래는 안 된 매도 호가를 보니까 이건 2023년도 5월이죠. 17평형이 P는 없습니다. P는 없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2억 9천 6백부터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25평형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한 6천부터 올라와서 5억 3천 5백부터 올라왔고, 물론 이제 층이라든가 향, 동에 따라서 이제 그 프리미엄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평형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1억부터 시작이 돼서 7억 5백부터 올라와 있고요. 좋은 동과 좋은 층과 좋은 향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이것보다는 더 많이 붙은 그런 물건 매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지금 보면서 측면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아파트 옆쪽에 지금 여기도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원은 이제 아파트에 포함은 안 된 거고, 아파트와 이 도로 사이에 이런 공원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지금 이쪽은 이제 게이트가 되겠네요. 이쪽은 게이트가 돼가지고, 이 게이트를 이용해서 차량들이 출입을 하겠죠. 이쪽으로 출입을 할 수 있는 게이트가 보이고 있고요. 지금 도로도 조금 넓히고 인도도 새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어서 현재는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한 달 후가 되면 이제 공원도 조성이 끝나고 인도와 도로가 이제 확장이 다 끝나가지고 이쪽도 말끔한 그런 도로로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 아파트도 멋있게 올라가고, 맞은편에는 수원공업고등학교가 있고요. 그 옆에는 아까 소개는 조금 못 드렸는데 인계초등학교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계초등학교 이쪽으로도 자녀들이 다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약간 이제 언덕 쪽으로 이렇게 지금 올라왔는데요. 이쪽에도 공원이 조성되고 있고요. 이쪽은 이제 다른 면입니다. 다른 면에 오니까 이쪽은 지금 큰 공원과 그 옆에 이제 교회도 지금 새로 신축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 넓게, 공원이 넓게 이쪽에 지금 공원 공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앞에 보이는 이제 그 건물은 교회 신축 건물 같습니다. 예, 교회 십자가가 보이는 거 보니까 교회 건물이고요. 그 우측에는 이제 상가주택 같습니다. 상가주택도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세대수가 3,432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제 가구당 뭐 한 3명씩만 한다고 해도 거의 뭐 여기 입주민 같은 경우가 만 명에서 만 오천 명 정도 이 정도 되니까 이 상가도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원 인계동에 있는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아파트를 직접 걸으면서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